메릴랜드주의 주도인 이곳 아나폴리스는 항만의 도시답게 곳곳에서 선박과 요트 등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주변에 2, 300년 전에 지어졌다고 하는데 오래된 건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이 항구 도시의 매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제 앞에는 또 흑인 노예들의 비극적인 삶을 그린 알렉스 헤일리의 소설 우리의 주인공인 쿤타킨테의 동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항구 도시가 과거 영국 식민지 시대에 흑인 노예들을 실어 달랐던 곳입니다. 네, 이 도시에 와서 쭉 둘러봤을 때는 도시가 정말 아름답다, 활기차다 이런 느낌만 들었었는데요.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니까 역사적 아픔을 담고 있네요. 네, 유색 인종들의 애환이 서려진 바로 이곳에서 지난 70년대 미국에 이민 와서 가진 고난과 역경을 딛고 당당히 성공한 나주가 고향인 유미호곤의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 어서 오세요. 예, 네. 예, 예. 먼 길 오시느라 너무 애쓰셨어요. 예. 네. 우리 저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네. 고향꾼이라 집에 그냥 우리 오빠 그냥 조카 이렇게 다 만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친척 집에 온 것 같습니다. 아유, 예. 그렇죠. 예. 우리 참 고향 사람들은 항상 가깝죠. 그렇죠? 예. 네, 맞아요. 네. 이제 제가 한인이다 보니까 우리 한인들의 기대도 크고요. 사실 저는 이제 현재는 퍼스트 레디 멜런드의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두루두루 각 커뮤니티를 돌봐야 되거든요. 나는 고생을 하더라도 우리 부모들 옛날에 그랬잖아요. 앞으로 자녀들 위해선 무슨 고생이든지 하리라. 여기도 민주당 텃밭입니다. 우리가 나올 때 사람들이 안 될 거라고 다 그랬어요. 거의 다. 기적을 이루었죠, 기적을. 안녕하십니까. 네, 유미호곤 여사님. 네. 예. 저희 광주 MBC 창사 52주년을 맞아서 특별 대담 프로그램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아나폴리스 이 메릴랜드 주지사 공간에 저희들을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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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반갑습니다. 네. 특별히 또 52주년을 맞이해서 오셨다니까 더욱더 또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혹시 나주에 아직 가족들이 살고 계신가요? 아, 그렇죠. 저희 큰 오빠, 또 조카, 그리고 큰 언니, 둘째 언니네가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 빼놓을 수가 없죠. 한국에 계신 고향 분들에게 카메라 보시고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오빠, 언니, 그리고 다 친척, 친지, 그리고 어른들, 그리고 친구들, 다들 안녕하시죠? 그리고 또 이렇게 TV로 통해서 우리 광주 문화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하게 됩니다. 건강하시고 늘 고향 잘 지키세요. 갈 때, 제가 또 갈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지금 공식 호칭이 메릴랜드 주지사 퍼스트 레이디. 그렇죠. 네, 영부인.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50주에 하나. 예. 네. 주 정부 그 청사에 네. 집무실이 있는 것도 좀 특이합니다. 네, 또 그 퍼슬레드 오피스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그런 공적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이제 거기 사물을 보죠. 주로 이제 거기서 계속 여러 가지 사람들 또 만나고 거기에서 하루 종일 거 앉아서 있는 게 아니라 네. 또 거기 잠시 들렸다 또 나갔다 왔다 갔다 왔다 뭐 워낙이 크니까 주가요. 네. 여러 가지.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영부인 하면 그 대통령 부인을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떤가요? 지금 미국 주지사 영부인은 어떤 일을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다른 이제 각 주마다 틀리겠지만요. 이제 미국은 특별히 50주에 있는데 각 주마다 법이 있어서 대통령이 각 주의 법을 이렇게 뭐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
그래서 각 주가 하나의 대통령이나 마찬가지로 각 주의 법을 지키기 때문에 굉장히 주지사를 리스펙, 이제 존경하죠. 네. 그리고 또 제가 하는 일은 주마다 틀리지만 주지사 부인의 역할은 그냥 제가 뭐 집에서 내조나 하고 남편 뭐 손님이나 맡고 이러지 않고요. 물론 그것도 들어가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제 학교 교직자로서 그리고 또 아티스트로서 제 자신 그리고 아트 커뮤니티 각도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위해서 뒤에서 많이 뒷바라지하느라 그렇게 또 바쁘네요. 태권도의 날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만드시게 된 것도 한국인 최초의 퍼스트 레이디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떠신가요?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올해 사실 식목일을 맞이해서 4월 5일에 태권도 날을 했고요. 1월 저희가 이제 이민 113주년이에요. 올해가 1월 또 13일인데 저희가 이제 했고요. 저희가 하지 않으면 미국 사람이 모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2세들 앞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뿌리를 내고 이제 살아야 되니까 지금부터 해놔야 식목일을 왜 정했냐면 이제 식목일에 한국에 식목일 하면은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나무를 심듯이 태권도를 심자 하고 올해 만들었어요. 아, 미래 어떤 네. 꿈나무 육성을 네네. 위해서 태권도의 날을 4월 5일로 정하셨군요. 네. 예. 특히 보니까 스포츠 분야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주한 미대에서 뭐 태권도 대회 명예 대회장을 네네. 맡으셨다거나 또 김현수 네. 선수를 이 오리올 볼티모 오리올스 네. 구단에 이렇게 그 입단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럼요. 많이 만났죠. 김현수 선수하고는 아주 가깝습니다. 예. 그저께도 사실은 초대해서 여기서 제가 한국 음식을 김치볶음, 뭐 잡채, 불국, 뭐 갈비찜 제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것저것 해서 점심을 부부 다 동반해서 했어요. 식사를 네. 초대를 했어요. 그전에 여기 막 왔을 때 여기 우리가 오리오 팀들을 다 초대했어요. 여기 관저에. 초대해가지고 그때는 김현수 선수가 처음에 막 왔을 때예요. 그 굉장히 이렇게 좀 기가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죽지 말고 저희 친구 여기 미국은 친구들 가서 만나고 인사해야 된다고 그러고 자꾸 그쪽에 가라고 그랬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흑인 선수 에람 존이라고 있는데요. 걔는 인기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우리 저기 김현수 선수 좀 잘 해주라고. 아, 특별히 부탁하셨군요. 네. 그리고 내가 꼭 한국 음식 좀 같이 사주겠다고. 근데 이제 사주는 것보다 집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럼 몇 번 만났어요. 나 가서 네. 경기장에 가서.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네. 한국 음식 이야기하셨는데 설날에 꼭 한국 음식을 만든다고 들었어요. 이것 또한 이 고향에 대한 애정과 사랑 그리고 또 그리움이 담긴 거겠죠. 네, 그쵸. 이제 왜냐면 전에는 그 설에 그게 우리 한국 설이 아니고 중국 사람, 울람 사람 다 뭐 차이니스 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뉴년 뉴이얼 그렇게 말하고 제가 음력 설에 중국 사람, 중국식으로 음식을 했더라고요. 전에. 그러니까 뭐 세기는 샜는데 중국 사람이 판을 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가 되고 나서 한국 음식을 뭐 열 가지면 한국 음식은 일곱 가지, 중국 음식은 세 가지만 해라. 그래가지고 저기 제가 직접 다 만들기 힘들고 김치만 제가 준비 직접 썰고 다 준비하고 그때는 저도 한복을 꼭 입죠. 아 예. 네. 그래서 벌써 두 번을 샜습니다. 아 예. 네. 예. 이렇게 그 멜랜드 주의 그 퍼스트 레이디로서 한국을 알리고 한인 권위향상을 위해서 지금 애쓰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우리 한인 인재를 발탁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지밀이라고 그분을 그 주정부의 그 장관으로 기용을 했고 거기에 큰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예. 뭐 지밀이 장관뿐 아니라 우리 한국 우리 2세들을 많이 등용을 했어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우리 한국 2세들은 특별히 뭐 하버드 대학이다 뭐 좋은 학교는 열심히 1세들이 노력해서 보내는데 끈이 없으면은 취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정말 이 뜻이 기회가 너무너무 좋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해놔야만이 그분들이 또 다리로 계속 그 다음 저희가 나중에 여기 하고 나가더라도 계속 그 2세들은 남아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지미리 장관도 또 그런 뜻에서 우리 한국 첫 번의 장관이 탄생한 거죠. 네. 말란드 주에.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유미호건 여사의 그 비서실에 직원들도 지금 한인들이에요. 한인들이, 그쵸. 네. 저 한인들. 근데 어쨌든 어디 갈 때 보면은 줄줄언니 저도 한국 퍼스널이 우리 어시슨 비서들도 다 한국 사람. 미국 생각이 안 들어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다른 민족들 보면 아 폴슬레디가 네. 너무 자기네들 인종만 쓰지 않는가 그런 네. 것도 있겠죠. 그런 질투도 있겠어요. 그럼요. 예. 그런 것도 있죠. 웨이스 산다 그러겠죠. 그렇지만 또 어쩔 수 없죠. 뭐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바마 대통령이 부인이 흑인이니까 당연히 흑인들을 많이 등용시켰잖아요. 흑인들의 위세가 굉장히 올라갔다고요. 네. 제가 됐으니까 당연히 우리 한국 2세들을 등용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 2세들이 아이들이 자랑스럽고 학교에서도 아주 든든하게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저기하는 게 별로 없다 그래요. 시하고 이런 게. 뭐 네. 옛날에는 뭐 차이니스하고 막 이렇게 좀 많이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고 네. 그래서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한다고 항상 저 보면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한국에 대한 사랑이 정말 뚝뚝 넘쳐나는데요. 당연한 일이겠지만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힘을 쏟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제가 1세로서 지금 아이들을 이렇게 문화를 알리지 않으면 우리 세대에 끝나버리면 이대로 접어들면 이 세들은 아예 안 합니다. 미국식으로. 뭐 물론 한국에도 서양 문화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뭐 완전히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얼굴만 한국의 아이들이지 다 미국식입니다 하는 것이 부모들이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딸들만 해도 둘은 아주 한국말 쓰고 있고 자랐는데 둘째 검사 딸은 그냥 말은 하는데 쓰고 쓰는 게 받침이 좀 틀려요.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도 그리고 계속 제가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나한테 보내라 한 번씩 내가 베이비스 애기 봐주겠다. 가르쳐야죠. 우리 때 해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뿌리가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살아야죠. 여기 살아도 내가 한국 뿌리가 어디인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의 딸로서 나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가르치고 싶고 문화를 알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앞으로 그 퍼스트 레이디로서 그런 역할은 계속 해나가시겠지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 출신의 첫 번째 이쪽 그 주지사 부인 퍼스트 레이디로서 아시아계로서는 메릴랜드 주지사 부인으로는 처음이죠. 들었습니다만 네. 미국에서 또 한국 코리안 퍼스트 레이디로서도 처음이고요. 113주년 네. 예. 네. 그럼 어떤 퍼스트 레이디가 되고 싶습니까? 예를 들어서 힐러리처럼 이렇게 적극적인 그런 그 일을 하시는 퍼스트 레이디 아니면 바바라 부시인가요? 바바라 부시, 네. 네조형. 근데 저는 그 중간인 것 같아요. 힐러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이제 남편이 뒤로 가고 대통령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남편을 앞에 세우고 뒤에서 하지만, 뒤에서 항상 그 어두운 곳에 항상 빛을 주고 또, 항상 보지 못한 곳 보고 또 도와주고 싶고, 또 저는 특별히 이민 1세로서 좀 틀리겠죠. 저도 뛰어야 되고 내조도 하면서 뛰기도 하면서 네. 또 품으로 안아야 되죠. 네. 사랑을 줘가면서 네. 오늘 요리는요. 네. 닭가슴살이라고 그러나 한국에서는 치킨 브레스트 치킨 이렇게 해서 좀 지금 금방 원겹 해고 간장. 이거 외간장. 옛날 어렸을 때 외간장에다 밥 비벼 먹은 거 생각 우리 김영훈 아나운서는 우리 때하고는 다르겠지. 나는 그냥 안 재우고 이렇게 그냥 대충 집어넣어요. 어머니 스타일 한국의 엄마들 손맛. 스타일 손맛이라 그러나 네. 마늘 엄청 많이 전라도 우리 많이 먹죠 마늘 그렇죠. 네.
마늘 막 집어넣어 이렇게. 사시미 오영. 참기름인데 우리 한국 전라도 참기름이 최고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섞어. 고수면 나죠? 네, 맛있게 드세요. 이거 고수네? 고수네, 전라도 사투리. 아, 고수네, 제가 맛있어요. Hey, yes, I've been here for 31 years, and this is the first lady that we've had who actually cooks here in the kitchen, and she's taught me a lot about Korean cooking. I didn't know much about it before she moved in, but I've learned quite a bit, and I love to eat it. The staff loves the first lady. She treats us like family. 간장 좀 집어넣고. 간장. 참기름 업. 많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sugar 좀 다 이제. 깨 소금. 깨 소금. 우리 또 전라도 사람들 깨 많이 넣잖아. 깨. 전라도 사람들 깨 많이 넣죠. 근데 이 깨가 깨 많이 넣어. 늦게가 마늘 깨 많이 넣죠. 근데 이 깨가 한국에 그 깨를 볶아가지고 오면 좋은데 없으니까 이거 마켓에서 사서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고습지가 않아. 이제 이렇게 이제 섞어. 이게 이제 손맛. 여기에 우리 집에서 보던 익숙한 물건이 있어요. 여기 김치 냉장고거든요. 네. 우리가 이사 올 적에 가지고 왔어요. 우리 남편이 선거할 때 맨날 우리는 이기면 김치 피지로 가지고 들어간다 그랬거든. 진짜? 그래서 진짜 이사 올 때 이삿짐에 1호로 들어왔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에 김치 김장 김치가 들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한국에서 가져온 김도 있고 이게 이게 이제 김치입니다 이게. 아 맛있어요? 겨울에 언니들하고 시골에서 김치 어머니가 담근 김치 이파리 쪽 꺼내가지고 밥에 그 올려 먹던 전라도 김치 그거 너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고향을 많이 그리워하는 것 같아.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항상 가득 차려놓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한국 음식을 잘하세요? 그냥 아이들 딸 셋 키우다 보니까 그냥 옛날식이에요. 다 이렇게 요즘에 뭐 삐존 못 떨어지게 하는 걸 못하고요. 그냥 옛날 우리 부모님 시대 우리 먹던 거 그대로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제가 오늘 유미옥은 여사에게 잡채 만드는 걸 배웠어요. 혼자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손이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자주 만드세요 음식을? 예, 자주 만들고 저는 좀 빨라요 음식 하는 게 빠르고 다른 사람들을 천천히 하고 답답해요. 빨리 해야 돼. 저 원래 키도 작고 좀 이런 사람들이 빠르잖아요, 그렇죠? 작은 고추가 맵다고. 맞아요. 고향에 그 이민 오시기 전에 그 좋아했던 음식이 있으세요? 있죠. 저 생각나는 게 요때면. 그 이제 저희 시골집에 감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절구통 그래서 올케들이랑 언니들이랑 그 고추를 갈아가지고 밭에서 따가지고 바로 열무김치 그거 너무 먹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라도 갓김치 먹고 싶고 그리고 또 뭐 있더라 우리 어머니가 잘 만드시는 게장 그리고 김장김치 동치미 전라도식 항아리에서 옛날에 먹은 거 그게 제일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김치가 맛있군요. 예. 네. 고향 생각이 많이 나니까 한국 음식을 더 많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쵸. 또 매일 집에서 먹지를 못하니까 제가 먹고 싶을 때 제가 해야 돼요. 그래서 가르쳐 주면서 또 여기에 알리면서 스태프들도 먹이고 한번 하면 한 30명분을 해야 되니까 오늘도 아까 치킨 보셨지만 엄청 네. 그렇게 해야 돼요. 많이. 우리 네. 저 호건서방, 네네, 예, 호건서방께서도 한국 음식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하죠. 한국 음식, 한국 말은 잘 못해도 한국 음식은 다 합니다. 갈비찜 알죠? 돼지 불고기, 그다음에 김치 볶음 이런 것도 잘 먹어요. 네, 한국 음식 좋아해요. 상추쌈도 저렇게 해서 막 돼지고기에다 해가지고 먹고. 근데 한국 음식 문화를 알려주시는.
미국 메릴랜드주 퍼스트 레이디 유니 호건 여사, 이게 그 호칭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직업은 뭔가요? 예,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교수. 예. 예, 그리고 화가입니다. 아, 예, 예. 네. 화가라면은 그림도 그리면서 대학에서 가르친다는. 그렇죠. 학생들 가르치는 건가요? 그렇죠. 예. 화가가 꿈이셨습니까? 그렇죠. 어렸을부터 맨날 꿈을 가지고 꼭 선생님, 미술 선생님이 돼야겠다. 그리고 맨날 꿈을 항상 버리지 않고 항상 생각하고 오랫동안 고생하면서도 나는 언젠간 꿈을 이뤄야지 하니까 그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꿈을 이루셨어요. 직업적으로 성공을 하셨고 또 타지에 와서 여성 혼자 아이 셋을 그것도 훌륭하게 키워내셨는데 남들이 보면 부럽다,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지만 그 과정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예, 근데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고생을 하나도 안 하고 네. 그렇게 그냥 보입니다. 예. 이렇게 메뉴키나 바르고 화장이나 하고 뭐 고생이 하나도 안게 보이지만 고생을 많이 하고 그렇지만 네. 남들에게는 고생을 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항상 어떤 고생을 그러니까, 하셨나요? 뭐,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려면 여기서 생글 마들로 아이들을 키우려면 정말 투잡을 떼야 돼요. 뭐 나는 고생을 하더라도 우리 부모들 옛날에 그렇잖아요. 앞으로 자녀들 예선 무슨 고생인지 하리라. 저는 그래서 캐리아웃에서 캐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애들 집에서 미술 가르치면서 네 그렇게 했습니다. 유미호건 여사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일 하나 하는데도 막 투덜투덜 되는데 부끄러운데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원천, 뭐 방법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모성애죠. 옛날에 어머니들 아무리 고생하고 해도 어머니들 고생이 되더라도 뭐 고생한 거 그렇게 뭐 표시 내시나요? 그렇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그냥 하시는 어머니의 그 모성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생이 돼도 우리 아이들만큼은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열심히 잘 키워서 잘 되게 해야지. 그게 이제 고생한 언젠간 보람이라 하고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게 내일이다 하고 산 거죠. 네. 네. 미국 이민자로서 싱글맘으로 세 딸을 키우면서 화가가 되셨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참 그림 그리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 때문에 레리 호건 주지사를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니까 또 듣고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네요. 네. 그림 때문에. 근데 만남은 저는 항상 그래. 굉장히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사실 교회에서도 중매도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뭐 어리고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뭐 그렇게 입상은 아니니까. 그런데 아이들 키우는데 뭐 제가 뭐 남자나 만나러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이 절대 저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제대로 잘 키워놓고 아주 큰 딸은 결혼하고 둘째가 러스쿨 다니고 막내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시니어 될 적에 제가 먼저 아이들한테 승낙을 받아야죠.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엄마 이제는 엄마 때라고 엄마 차례라고 애들이 승낙하에 제가 만났고요. 그리고 또 아까 그림 때문이라는 게 아트쇼를 하다가 만났습니다. 전시회를 네. 그룹쇼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그 메릴랜드에서? 네네 그렇죠. 거기에서 그 전시회를 하면서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 전시장. 첫눈에 반하신 거예요? 첫눈에 내가 반한 게 아니고 우리 남편이 나를 보고 반했죠. 네. 아니 이렇게 이제 그 당시는 뭐 동양 사람은 좀 나이가 어려 보이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한 16년 전이니까 어려 보였나 봐요. 제가 명함을 줬는데 제가 명함을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때. 뭐 이렇게 뭐 여자나 꼬시로 된 남자가 그 버렸죠. 관심이 없어서요. 그때만 해도 제가 아이들 키우고 뭐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연애하고 이런 시간이 없잖아요. 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또 만나게 됐죠. 또 전시했는데 또 만나게 되고 그분은 아마 저를 찾으려고 우리 남편이 지금의 남편이 네. 아마 이제 어떻게 물어봤겠죠. 언제 또 전시 그룹전을 하면 항상 같은 장소에서 또 하게 되니까 네. 네. 그때는 그 우리 유미호건 여사는 딸 셋 딸린
싱글맘. 싱글맘, 그쵸. 그리고 지금 레디오건 연 주지사는 총각이었다면서요. 총각, 네네. 도대체 뭐에 끌려서 매일 뭐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처음에 제가 지금 말씀 그대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너는 유태껏 사실 몇 살인데 유태 총각으로 있느냐 그랬더니 정말 마땅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저도 처음에는 이거 지금 여자만 꼬시는 바람둥이 아니야 하고 제가 저기 나는 아무 남자하고 만나고 싶지 않다. 나는 딸이 셋이다. 우리 애들 딸을 인정해야만 간다. 데이트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하자면 그쵸? 총각인데 우리 딸 셋인데 인정을 해야 내가 너랑 데이트를 승낙하겠다. 그런데 자기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살이네요 그 딸들이. How old they are?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킨더가든 조그만 애들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 하나는 결혼했고 하나는 대학 다니고 하나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된다. 깜짝 놀라요. 제가 한 27살이나 된 줄 알았대요. 27살이나 된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내가 너 우리 애들 결혼한 딸도 있고 근데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자기하고 저보다 한 3살 많아요. 근데 자기 좋대요. 그래서 넌 요태 총각이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무나 만나고 싶지 않고 뭐냐면 자기 정말 바람둥이 여자나 꼬시로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연방정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자기 엄마를 가슴 아프게 해서 이혼한 아버지 엄마 이혼한 그렇게 단란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아버지 때문에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났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머니가 고생하고 싱글 엄마로 자기랑 행복하게 정말 이혼하지 않는 사람 만나고 싶어서 데이트 많이 해봤다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하길래 이 사람 괜찮네. 그리고 그러고서 만나게 되신 거군요. 그렇죠. 우리 딸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죠. 그런 얘기를 엄마 대체 너무 잘 됐다고 애들이. 네. 네, 그렇게 교제를 하시게 됐고 또 여자로서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여자들은 꼭 그런 거에 로망이 있어요. 프로포즈. 프로포즈는 어떻게 받으셨나요? 아니 이제 그렇게 하고 결혼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승낙을 하고 또 그리고 한 3년 세긴 후에 프로포즈를 받았죠. 갑자기 그날 거기 이제 키웨스트 플로리다니까 밤추리도 있고 뭐 그날 달도 밝고 좀 이렇게 굉장히 좀 로맨틱한 곳이었어요. 거기서 갑자기 그냥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결혼 나한테 해주겠네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스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기다리고 한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니 예스 하래요 저들어. 그래서 내가 해야 되나 보다. 한국식으로는 제가 뭐 그거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스 했죠. 한참 있다가. 네. 저도 그런 프로포즈를 받고 싶네요. 그때 결혼한 때가 언제죠? 2004년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 정치로 입문하지 않았죠? 아니죠. 이제 데이트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얼리 주지사 때 총무처 장관을 했습니다. 정치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뭐 명함 조시 때 보니까 그냥 평범한 복도방 하는 사람. 한국말로 복도방. 부동산. 네네, 부동산. 리얼에스테이트 자기 비즈니스.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먹고 살고 바쁘고 이제 정말 제가 고생을 그렇게 안 해도 그냥 평범한 남자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냥 그래도 가정의 책임을 져줄 사람, 네 그런 사람, 평범한 사람. 그러고 나서 이번에 이제 주지사 선거에 뛰어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계속 몇 년을 체인지 멜리라는 그 그룹에. 체어맨으로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멜런들을 체인지하겠다는 그런 거를 자기가 주지사 나가겠다는 건 없고 그런 저기를 그룹을
계속 끌고 있었어요. 아, 예. 근데 사람들이 계속 밀었죠. 주지사 나가라고. 그런데 그 선거가 이번에 무척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민주당 텃밭인데 공화당에서 후보 당선이라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 기적을 이루었다. 이것은 유미오건 여사의 적극적인 선거운동 또 그런 노력의 결과라는 그런 그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도 안전히 전라남도도 민주당 텃밭이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는 여기도 민주당 텃밭입니다. 네. 우리 전라도 같은 그런 전라남도 같은 우리가 나올 때 사람들이 안 될 거라고 다 그랬어요. 거의 다. 뭐 정말 선거 뭐 캠페인 도와주고 이런 분도 별로 많지 않았고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브로셔를 주면 사람들이 그냥 거기 놓으세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이 목소리가 많이 변했어요. 하도 말을 많이 하고 또 하도 두 사람만 있어도 운전하고 가서 제가 이거를 설명해야 되고 전화로 계속 설명해 드리고 뭐 이메일을 하지 않잖아요. 이제 1세들 연세 드신 어르신네들은 가서 설명해 드리고 또 선거 저기 꼭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러다 많이 정말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도 에이시안들한테. 네. 네. 그래서 유미오건 여사의 그 열성을 보고 찍었다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한인들, 이 아시안들. 아시안들은 85%가 민주당이에요. 예. 근데 여기 민주당 텃밭에서 민주당들이 안 찍어주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죠. 거의 다 민주당이 찍어준 거예요. 예, 그래서 된 겁니다. 네, 그렇죠. 기적을 이루었죠, 기적을. 기적이 이루어졌는데 기쁨도 잠시였어요. 그 레리 오건 주지사가 선거 이후에 많이 아팠잖아요. 그렇죠. 암 선고를 받으셨는데 그때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그러기 전에 주지사가 된 지 이제 바로 하고 나서 이제 국회 한 90일 동안 국회 하고 나서 그다음에 93일 만에 볼트마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네. 그때 이제 뭐 정신없이 뛰었죠. 낮밤 쉴 새도 없이. 네. 그러고 나서 저도 또 한인들 뭐 가게 리코스타 불타고 한 백 몇 개가 그렇게 정말 손해를 많이 봤죠. 그 한인들 또 챙기고 또 하고 그러고 나서는 에이시아 출입 바로 갔어요. 에이시아 그 트레드 미션 이제 갔다 일본에 가서 한국부터 우리 한국 사이니까 나는 한국부터 간다. 그래서 한국 먼저 갔고 그 다음에 중국 갔고 일본에 가서 마지막 날에 암 여기 이게 목젖에 뭐가 폭 튀어나와서 보니까 나중에 와서 보니까 림프암 3기 말 4기 3기, 3기 말 4기 예. 그래가지고 정말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그러고 나서 뭐 다 지금은 벌써 요즘에 좀 호흡 좀 쉴 수 있네요. 여러 가지가 일을 쉬는 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공포 좀 힘든 과정이. 남편에게 아내로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요? 아내로서는 저는 어쩔 때는 진짜 우리 남편한테 강하게 남편 정말 항상 스트롱하라. 당신은 할 수 있다. 이거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지난 선거도 힘들게 이겼는데 이거 못 이기겠느냐. 약하면 안 되니까 남편 앞에서 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옷장에 들어가서 울기도 하고 아유. 정말. 그리고 또 다시는 그냥 힘든 척 안 하고 강한 척 아이들 앞에서도 그렇고 예. 아버지 날 다 미리 불렀어요. 전에 금요일 날 이제 그걸 발표했고 아이들은 뭐 눈물바다가 됐죠. 아이들도 오랜만에 아빠 없이 컸는데 아빠가 있는데 정말 가깝거든요. 딸들하고 근데 그 암에 걸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또다시 아버지를 잃기 싫은 거죠. 근데 그랬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우리 이길 수 있다 뭐 제가 강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시 또 우리 다 이럴 때마다 강하게 서로 저기 하자 기도하고 힘을 모아서 우리가 정말 스트롱 해야 된다. 그래도 아이들도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아버지 날인데 우리 시아버지로 오시라 그래서 점심 초대해서 시아버님께 그걸 알렸어요. 그랬더니 시아버님이 식사를 못 하시더라고 오시느라고. 그래서 우리가 괜찮다고 우리 이길 수 있다고 그러고서 이제 시아버지. 그러고 나서는 안치되고 나서 작년에 미국 땡스기빙 추석 때 온 가족 호기인 패밀리 뭐 친척 사촌 한 80명을 여기서 불러가지고 셀레브레이션 했어요. 이제 암을 이겼다고. I'm very thankful to be able to report that incredibly, as of today, I am 100% cancer free and in complete remission. 손목에 차고 계신 그 호건 스트롱. 예, 이게 이제 호건 스트롱이에요. 이게 이제 림프암 칼라예요. 그린색 칼라. 예. 그래서 이 멜런드에서 누구나 다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다녀요. 그래서 작년에 가을에는 옥수수 밭에다가 정말 옥수수로 호건 스트롱이라고 얼굴을 옥수수, 호건 얼굴을 옥수수로 해가지고 그 밭에다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그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레디 호건 지사의 완치를 빈다. 그렇죠, 그런 거죠. 의미에서 힘인데요. 자발적으로 찾는 거예요. 네, 이거를. 네. 아, 예. 그래서 이런 암 여러 가지 이런 수롱하게 퇴치 그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 암 이 환자들을 위해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암도 극복을 하고 그다음에 볼티모어 폭동 때는 현장에 가서 진두지휘를 네. 해서 그 사태도 진정을 시키고 그런 이후로 레디 호건 그 지사의 인기가 굉장히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걸 느끼십니까? 뭐 이제 제가 항상 우리 남편하고는 우리 그렇게 합니다. 왜냐 많은 분들이 또 지지도가 높으니까 뭐 어떤 분들 그렇게 많이 뭐 대통령 뭐 얘기도 나오고 항상 매일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일단은 지금 현재 너무 멜런드 고칠 점도 많고 열심히 이럴 때 더 겸손하게 최선을 지금 있는 데서 열심히 하자 그러니까 더 아마 이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직접 현장에 어디든지 가서 만나고 주 밑에 사는 거 살피고 네. 정치인으로서 레디 호건 주지사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쪽 의회에도 그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그쵸. 있고 그것을 어떻게 그 장점을 제가 받아가시는지. 우리 남편을 보면은요 공화당으로서 공화당 나는 공화당이니까 공화당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우리는 같이 해야 된다. 테이블 공화당 민주당 우리 마주 앉아서 같이 의논해서 어떻게 하면 같이 멜런드를 잘 살리기 위해서 서로 협조해서 같이 나가자 이런 주의로 하고 있어요. 네. 항상. 예, 그리고 또 뭐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죠. 반대파들도 당연하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뭐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지만 다 받아들이면서 해야죠. 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뭐 대선 후보까지 차기 뭐 거론이 된다고 하고 있고 이쪽에서 만난 얼마 전에 만난 한인 사회 그 이쪽 교포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이들 해. 그게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한국에도 좀 소문이 나 있어요. 예, 하는데 예. 저희는 그냥 지금 현재 멜런드의 일이 너무 많으니까 네. 현재 우리 열심히 하자. 지금 맡은 곳 지금 거기에 지금 몰두하고 있습니다. 몰두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날마다 맡은 일에. 날마다 맡은 일에 충실하는. 정치인 오는 네, 지금 호건. 앞에 있는 일에 예. 충실. 네. 예. 더 겸손하고 겸손하고 또 더 주위를 정말 어두운 곳을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가난한 곳.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말해요. 아니 볼트마의 그 볼트마 시티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도 많다. 흑인들 그런 사람들도 돌봐야 된다. 그 그러니까 많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본인도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유미호건 여사께서는 몸이 10개라도 모자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전시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직접 보고 왔거든요. 아, 네. 네, 그림을 보니까 한지에 먹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색감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걸 보고서 저는 한국적인 정서가 좀 녹아져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게 맞나요? 예, 그렇죠. 일단은 제가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제 아이덴티티를 좀 표시해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 아무래도 목은 우리하고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표현하고 싶고 그 어릴 때부터 자랐던 그런 거 기억 여러 가지를 생각해가지고 제가 상상 기억 그리고 또 현재 여기 멜런드는 너무너무 한국하고 우리 특별히 우리 전라남도하고 너무너무 비슷해요. 네, 산, 바다, 바람, 농토, 그다음에 이렇게 바람 하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누에꽃이 할머니랑 뽑아서 명주 마당에서 이렇게 배 이렇게 해서 만든 거 생각하면 바람이 불면은 실크 이렇게 우리 소프트 바람이 불면 그런 거 생각해서 컬러 우리 실크 여자들 그 실크 소프트한 실크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걸 회상하면서 제 작업에는 많이 들어갔습니다. Sometimes 이렇게 라인, 가는 라인, 네. 네, 그것도 표현했고. 제가 잘 감상한 게 맞네요. 근데 맞네요. 저도 그 전시회에서 작품을 봤는데 바람도 잔잔하다가 거세질 때가 있고 인생도 많은 역경과 고난이 닥쳐오지만 그것을 극복한 삶이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그 작품의 그 내용을 그렇게 설명을 네네. 하셨더라고요. 네네. 어찌 보면 저도 그 작품을 보면서 이렇게 가라앉은 게 아니고 뭔가 이 꿈틀거림이 느껴졌고 그 다음에 이 용솟음의 미라 그럴까요? 그런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것을 본다면 이민 와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한 유명원 여사의 어떤 인생 행로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게 그 작품의 그 앞으로 갈 길과 맞아 떨어진다고 놓고 본다면 정치인의 아내고 아무리 바쁘지만 그래도 화가의 길은 포기하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이제 어차피 정치가 끝나면 또 다시 우리 그냥 우리 평민으로 돌아가는데 저는 계속 작품 활동을 할 거고요. 네. 또 아이들은 언제까지 가르칠지 모르지만 작품은 계속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의 우리 삶하고 이거 자연의 삶하고 자연 환경하고 이렇게 거의 똑같이 나갑니다. 그렇죠.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너무 좋다도 그냥 해오리 바람이 불거나 또 폭풍이 오거나 또 비바람이 몰아치면 갑자기 바꾸지죠. 그러듯이 우리도 그냥 우리도 주지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세틀다운을 걸면 편하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암에다 또 뭐 폭동에다가 그렇죠. 그리고 또 암을 병동을 바라보면서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또 작품이 또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컬러를 많이 넣게 됐어요. 이렇게 그린색 네. 또 핑크 하면은 이거 유방암 걸린 네. 사람들 또 그 다 암의 색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뭐 그 전에 색깔 등가하고는 또 의미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암을 극복하면서 이쪽에 소외된 계층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활동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떤 그런 변화가 생긴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환자들을 만나면서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저는 이제 손녀가 하나 있는데 손녀 같은 그런 아이들이 암에 걸려가지고 있어요. 그보다 더 작은 아이들이 우유를 먹으면서도 이 항암제를 꽂고 있고 너무너무 가슴에 다다오고 안 됐고 그래서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렇게 미술로서 저들을 치료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아이들은 그 아픈데 그 미술 가르쳐도 그러면 그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해요. 그래서 어른들하고 또 틀리. 그렇죠. 그래서 많이 그런 걸 찾아가고 같이 하고 또 어른들의 암 환자들 모아놓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네. 네.
저기 페카하우스라고 주지사 4대 주지사 그 집 지금 박물관으로 쓰고 있거든. 여기는 일반 사람에게 공개가 안 돼요. 저희 개인 쓰는 공간이에요. 여기서 여기는 근데 이제 특별히 영광입니다. 예. 제 그림이고 저희 사진 저희 손녀딸. 아 귀여워. 네. 손녀딸. 교황이 오셨을 때 저희가 이제 국무장관 캐리 국무장관 부부하고 저희가 이제 가시는 거를 배웅하는 거예요. 교황께서 그 왜 노스리 묵주를 저희 남편하고 저한테만 주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저희 남편이 아무 걸인 줄 알고 I pray for you 하면서 주셨어요. 중장면.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결혼 사진 앨범. 네. 이거 우리 교회 와우. 가족들이 못 오셔가지고 교회 우리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저 손잡고 하신 분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이렇게 미국식 서양식 하고 네. 또 한국식으로 했어요. 네. 이게 옷 입는 게 좀 불편하잖아요.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한국식으로 여기다가 아들 하나 놔라 그리고 대추 밤 얹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절하는 거 우리 남편이 미키마우스 같다고 처음에 안 쓰겠대요 모자가 네. 근데 써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는 한국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갖고 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요즘 한국 사람들도 잘 안 하거든요. 여기 잔디에서 절하는 거 이제 일어서는데 일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일어서는데 벨트가 탁 터졌어요. 안 맞아가지고 그 본인도 막 웃는 거야. 아 여기에 벨트가 있는데 벨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래갖고 없어 여기 없죠. 터져가지고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너무 웃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했어요. 그래도 한국식으로 앨범 그리고 또 한국 걸로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 미국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여기. 그죠. 네. 너무 너무 좋아해요 그날 보는데. 신기하다고 하던가요? 너무 좋다고. 색깔도 너무 예쁘다고. 이게 우리 전통 결혼식. 그쵸. 그 지금도 얘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결혼식. That was a beautiful wedding 그래. 네. 기억에 남으셨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딸들이 벌써 딸들이 결혼하네요. 그러니까요. Let there be you. Let there be me. Let there be oysters under the sea. Let there be. 네. 유미호건 여사께서는 지금 미국에 오신 지 한 40년 가까이 되는데 고향 나주에 대한 뭐 기억이 있습니까? 네, 많습니다. 생각나는 사람이라도. 예. 아직 국민학교 친구들도 거기 살고 있겠고요. 중학교. 그리고 또 4km 왕복 걸어서 다녔으니까요. 기억이 너무너무 많죠. 더운 여름에는 아카시아 밑에서 너무 더우니까 쉬면서 그 교복을 입었으니까 차가 지나가 버리면 흙탕물을 치면 그런 기억 등등 너무 많아요. 네. 그때는 아스팔트가 아니었으니까요. 아스팔트가 아니죠. 그렇죠. 버스가 안 다녔으니까 겨울이면 눈이 오면은 그냥 눈길을 가는데 그 발이 꽁꽁 얼었는데 조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기억들 어떻게 그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유미호건 여사하고 특별 대담을 하러 이 메릴랜드에 온다 그러니까. 나주시에서 자랑스러운 나주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예. 나주 시장님 다녀가셨죠? 예, 예. 그래서 강인구 시장이 10만 나주시민의 이름으로 패를 만들었는데 꼭 전달해 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문이 열리죠. 와우, 너무 멋있네요. 이거 예. 진짜 너무너무 멋있게 예. 디자인하셨네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그분의 애향심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주를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와줄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이죠. 그 강인규 나주시장이 이곳을 방문을 해서 나주배를 전시했다고 하는데 네. 여사님의 그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자랑을 많이 하던데요. 어떻던가요? 이 현지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 일단은 그 하우드 카운티하고 교류, 네. 카운티하고 이제 교류 MOU 체결했고요. 네. 하우드 카운티 또 커뮤니티 칼리지하고 교류를 했고 문화 또 이제 랭귀지 스쿨 스튜던트 프로그램 체인지하는 프로그램도 했고 너무 좋았어요. 네. 아마 이제 내년에는 하우드 카운티 군수가 또 가신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비디오를 너무 준비를 잘 해오셔갖고 네. 저도 그냥 깜짝 놀랐어요. 와 나주시가 너무 저렇게 멋있구나. 정말 사람들이 가보고 싶도록 만들었어요. 네. 그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더러 아우 저 홈타운이 제 고향이 너무 멋있다고 네. 저도 가슴 뿌듯했죠. 네. 네. 이 나주배에 대한 그 너무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저 관저에 스태프들도 다 주고 또 주정부의 또 직원들 우리 저기 주지사 사무실에 또 그날 오신 저녁을 초대했는데 하울드 캐니 군수 네. 학교 총장 또 오신 분들 그분들이 한국 배를 처음 먹어봤대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맛있네요. 그래서 아무 배가 아니고 나주배다. 그분들은 껍질째 막 먹어도 너무 맛있대요. 그래서 껍질을 얇게 이렇게 깎아서 제가 알려줬어요. 어떻게 하는 방법을. 지금도 현재 남아있는데 관저에서는 그거를 애껴가지고 먹어요. 저희가. 예. 예. 나주배 진짜 맛있죠. 그쵸. 앞으로 그 저기 나주와는 교류협력이 계속 될 텐데 그 다 고향이 나주인 영구인덕 아니겠습니까? 네, 뭐 최선을 다해야죠. 네. 네. 근데 이렇게 나주뿐만이 아니라 전라남도하고도 이렇게 협력 사업을 추진해 오고 계신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2월에 이낙연 도지사님께서 다녀가시고요. 우리가 이제 MOU 다시 사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또 여러 가지 경제, 문화, 교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지사님께서 그때 오셔서 뭐 보송차 이런 것도 말씀하시고 좀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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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희도. 네. 네. 그 윤여곤 여사가 이쪽 메릴랜드 영부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한국과의 교류가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치단체뿐만이 아니고 한국 그 기업과의 교류 협력도 지금 늘어나고 있죠. 얼마 전인가요? 그 한전, 네. 아주 한전하고 에너지 신산업 관련된 네. 그런 그 협력도 맺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이런 그 기업과의 교류는 더 늘어나는데 역할을 하시겠지요? 해야죠. 네. 왜냐면은 한국도 와서 돈을 벌어 가시고 우리도 한국 기업이 들으면서 이제 일자리가 좀 창출이 될 거고요. 그리고 뭐 한전 또 LG뿐 아니고 우리 뭐 지금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항공도 볼트마에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네. 뭐 항공이 들어와야지 또 많은 더 기업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 네. 관광 사업 하나관광 또 그다음에 탑 여행사 같이 네. 네, 지금 또 관광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주정부에서는 이 교류 협력을 하는데 적극적인가요? 적극적이죠. 네. 저희가 주지사가 되고 나서는 오픈 비즈니스 해가지고 아무나 비즈니스를 차릴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네, 스몰 비즈니스도. 네. 네. 이렇게 교류 협력이 늘어나다 보면 이 한국과 미국 양 국가 간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까요? 이제 일단은 뭐 친밀해지고 네. 서로 문화를 더 이해하게 되고 한국에 우리 여러 기업들이 또 여러 2세들 좀 우리 2세들 또 많이 와서 미국의 문화를 또 뭐 언어 여러 가지 보고 또 우리도 미국인들도 가고 동맹 더 잘하게 되고요. 또 돈도 벌어 가시고 또 서로 우리 한국 바라오기는 한국 기업들이 와서 돈을 많이 벌어가고 또 일자리 여기다 좀 만들어주시고 그럼으로써 더 친밀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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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인들도 가서 한국의 음식을 더 많이 먹고 네. 아무래도 유명원 여사가 한국 자치단체나 기업의 그 교류를 하는데 어떤 메신저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알려져서 그런지 아니면은
메리 오건 주지사의 영향력이 정치적 영향이 커져서 그런지 정치인들 방문도 많아졌어요. 네. 예. 뭐 지난번에 또 오신 분들 중에는 아무래도 여기 민주당 턱받이에서 공화당 주지사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좀 얘기도 좀 듣고 싶고 예. 어떻게 하고 있나 또 그런 것도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많이 온다는 거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럼요. 네. 손님이 많은 거는 좋은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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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주 오셨으면 좋겠네요.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네. 네. 그 주지사 당선 이후에 첫 해외 방문으로 한국을 다녀갔었는데요. 오랜만에 다녀갔었는데 좀 기분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때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때 저희 주지사가 이제 선거 캠페인 할 때 우리는 대만 한국을 간다. 그걸 지켰고요. 이제 전에 주지사들은 보통 중국부터 갔대요. 네. 중국, 일본, 한국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내가 한국 사이니까 한국 제일 먼저 간다 해서 한국을 예. 갔어요. 그 한국에서 제일 오래 있었고 4박 5일 있었죠. 그 중국 가수는 뭐 이틀, 일본 가수도 이틀 이런 식으로. 네. 한국 갔다 오신 뒤로 그 남편이 무서운 남편이 됐어요. 아 무서운. 태권도. 아 네네네네네 맞아요. 유단자가 됐잖아요. 아 네. 부단 그것도. 네. 한국 가서 맨날 하는 얘기가 나는 주지사고 또 닥터. I'm an honorary doctor. 한양대학교에서 명예학 박사학위를 예, 받았어요. 예. 그러고 나서 또 자기는 지금 세계에서 구단 중국의 그 제키 챙? 예, 제키 챙. 챙하고 자기하고 또 누가, 브루스 리? 예. 뭐 누구 한 세 사람밖에 없대요. 구단이? 자기는 구단이래요. 구단. 예. 그러면서 나중에 나는 명예다. 명예 구단이다. 네. 그 지난번에 태권도 우리 식목일 날이요. 그 정말 그 판 깨는 거를 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정말 깼어요. 격파를 했어요. 격파. 이렇게 놓고 한번 그 전날 하고 어떤 사범님이 와서 시범을 해줬는데 그거를 세게 안 하면 손이 아프다 그러고 정말 세게 했는데 정말 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보여줬죠. 그리고 내년에도 4월 5일날 식목일날 하는데 주지사 배 태권도 시범을 정말 또 합니다. 예. 그런 거 보면 이번에 첫 방문으로 한국을 잘 다녀오셨어요. 네, 네 예. 잘 다녀왔어요. 자주 오세요. 예. 시간 나시면. 네. 시간이 허락하는 한 가야죠. 예. 네. 영감을 주는 지도자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먼저 축하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영감을 주는 지도자상이 이름만으로서 어떤 상일까 궁금했어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이제 그 여성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인스파이어 영감을 준다. 그분들로 하여금 오늘 보여줬다는 그런 상입니다. 유미오건 여사님은 어떤 모습에서 영감을 받았을까요? 뭐 아무래도 제가 이제 에이시안이고 또 좀 남편 뭐 암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게 뛰면서 그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게 이제 에이시안만 주는 게 아니고요. 각 미국 전체에 여성 지도자를 뽑아서 연애를 예. 네,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상은 우리 유미오건 여사가 더 이상 그 레리 오건 주지사의 부인만이 아니고 이제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여성 리더의 자격을 갖췄다는 그래서 주는 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한인을 대표하는 여성 리더로서 또는 한인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한인 사회의 기대도 그만큼 더 커졌는데 앞으로 어떤 일을 더 해나가고 싶으십니까? 네. 이제 이게 제가 사실 이제 제가 한인이다 보니까 우리 한인들의 기대도 크고요. 사실 저는 이제 현재는 퍼스트 레이디 멜런드의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두루두루 각 커뮤니티를 돌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인들이 우리도 약한 소수민족이다 보니까 기대를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무슨 어떤 폭동이나 지난 볼턴 폭동도 그렇고 엘리카시디 물난리 났을 때도 한인을 먼저 돌아보게 돼요.
부릿한 모습을 보면 아, 저 우리 한인 리코스트하지 그리고 빨리 알아보게 되고 그리고 또 엘리카시디의 물난리 났을 때도 우리 한인들의 거기에 가게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알아보게 되고 사실 다 멜런드 주지사 부인은 타민족도 다 살펴야 되는데 네. 항상 피는 뜨겁다고 빗줄 관계는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겸손하게 뒤에서 이제 많이 어떻게 하면 좀 좋을 수 있는지 두루두루 한인을 비롯해서 각 다른 민족들도 해야죠. 네, 결국은 한인을 위한 한인의 지위 향상이라거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더 앞장서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당연하게 한인도 돌봐야죠. 네. 한 중심으로 해서. 네. 네. 네, 한인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이 한인 스스로도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1세대들이 그냥 먹고 사는 데만 하다 보니까 주위에 단체, 어려운 다른 민족, 무슨 커뮤니티 이런 거에 굉장히 약해요. 참여를 하거나 그냥 우선 일단 내 가족, 내 네. 집안, 그다음 내 교회 이것만 하는데 다른 우리 한인들의 향상을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는데 내가 소리를 막 들고 소리가 아니고 선거를 해야 되고 시민권을 땄으면 선거를 해야 돼요. 근데 선거를 안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 한 6%가 사는 내시안이 한인은 한 2%가 조금 안 됩니다. 우리 멜런드 초 100%에서 선거하는 분들이. 그럼 이제 저는 아 우리 엘리카스리 뭐 하울드 캐니 16% 사는데 무슨 소리 하냐. 센센스 조사를 딱 해보면 선거하는 게 없어요. 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향상을 위해서는 앞으로 미국에 뿌리를 내리고 사시려면 아무래도 유권자 등록을 해서 특별하고 네. 그리고 또 지역사회 발전에도 조금 참여하고 두루두루 그래야지 우리가 좀 높아질 것 같아요. 네.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를 해야 되는 그렇죠. 예, 말씀이신데 한국의 여성들 특히 요즘 미래가 불투명해서 고민이 많은 한국의 젊은 여성들에게 즉 바로 지금 이때 미국 이민 1세대로서 성공적인 삶을 일군 유미호군 여사의 그런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라거나 주문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죠. 예, 그냥 제가 살아온 곳으로는 항상 기밥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저는 항상 젊은 사람들한테 그게 얘기해요. 희망을 갖고 도전해라. 도전하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소망을 갖고 살아라. 그리고 절대 물러서지 말라. 뭐든지 했으면 끝까지. 애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정직하게. 그리고 열심히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특별히 내가 노력한 만큼 주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최선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산 만큼 대가가 오는 것 같아요. 농심하겠습니다. 네. 네. 유미호건 여사님의 앞으로의 꿈은 뭐가 있을까요? 저의 꿈은 미래에 우리 남편이 이제 주지사가 다 끝나면 그냥 조용하게 그림 그리면서 또 애들 끝까지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치면서 계속 작업하고 작업하면서 계속적으로 화가로서의 그렇게 남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작죠, 꿈.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그리고 하가로서.